네,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 하나 놔둔 이제 그 팀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구나. 형코 뭐해? 잠아? 나도 잠아 죽겠다. 그때 아르긴 빼고 이제 지금 세력이 다 망했죠. 내가 아르긴 빼고 다 먹었었었는데. 아마 이걸로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엔 뭐야? 잠시만요. 일단 저번에도 보내주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르기니 보입니다. 아니 뭐야 이런 미친 우마샤이크 죽어버렸네. 아이고, 육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죽어 폭풍으로 죽다니. 참, 삶이란 게 허무하다, 허무해. 그렇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아르긴을 점령합시다. 코끼리 부대가 배치됐습니다. 좋은 부대네. 레이스 인색한 자를 없애라. 괜찮습니다. 씨발 없애든 말든 내 맘이 니 맘이냐 이 새끼야. 이번에는 계속 포르탈레자 쪽으로 가주고요. 여기는 계속 북미로 가주고. 이게 실제 역사로 생각하면 되게 암울한 역사네. 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는 또 좋은 역사겠지만은 티몰의 역사적 행보를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역사는 아니죠. 아직 티몰 본인도 살아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화분 좀 옮긴다 그래가지고. 대륙이 보인다. 팀으로는 200턴을 넘겼구만요. 200턴을 결국 넘기다니. 이 미친놈들이 아니야 이거. Perhaps something until next time. 브라질도 발견했구나. Testing the theory. 자,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무시무시하다 진짜. 성으로 바꿔주면은 그 반란이 덜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남기고 다시 이번에는 위쪽으로 와주고요. 아유, 아즈텍이 보인다. 드디어 보인다. 어제 조금 더 하고자 할걸 그랬나? 하긴 아마 씨 저기 상륙해도 쟤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또 고생이 많겠지. 마녀의 망치. 이 암흑의 시대의 귀족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녀의 주술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흑마법과 맞서 싸우기 위해 무장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우스 말레피가룸. 아, 책 이름이구나. 아, 마녀의 망치라는 의미의 책은 이교도를 분별하기 위한 교범과 흑마법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요령들 등 마녀에게 대항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족같은 일인지는 그 어디야 몬티 파이톤의 성배에 잘 나타냈죠. 성배가 참 잘 만든 영화야. 네, 거의 끝났습니다. 아, 어제 보시던 분이잖아. 아즈텍. 영상이나 볼까요? 시간 많은데. The Aztecs. For a seemingly simple people, their cities are vast and complicated. Their primitive outlook belies their ability to raise vast stone structures that rival anything the old world has to offer. And if gold is the measure of an empire's might, then the Aztecs are formidable indeed. 아, 역사상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에 작용하는 운들이란 정말로 알 수가 없어. 진짜로 알 수가 없어. 세이브 해줄까?
도시를 거의 확장, 도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욜로 가지고, 얘들은 욜로 와주고, 뽕뽕 해줄까? 내가? 이 미친놈들은 퓨전을 고갈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나한테 달래. 저것은 정신도 아니고 저거는. 틀락스칼란이 비었군요. 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씨 따위로 하면 안 돼. 지금 병력이 뒤에서 오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지금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코끼리 부대잖아요, 다른 것보다.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쪽에 매복기 있었지. 그냥 한 단 기다리자 뭐. 아유 씨. 자, 얘들은 여기로 가주고요. 이 카리브. 그치. 얘들은 미코스키 쪽으로 가주고. 후속 군대도 상륙했습니다. 한번 촛대 봐라. 다빈치? 아니. 아. 자, 포르탈레자는 성이 됐고. 미코스키가 여기였지. 일단 코끼리만, 저기 코끼리만 보내줍시다. 코끼리만 있으면은 뭐 귀찮게 컨트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뿜뿜 쏴버리면 되니까. 좋아요. 틀락스칼란 함락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차있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 참 여기 그 정글 지형이었지. 정글 지형에서 어떻게 싸우지 우리? 지금 무슨 대포를 쏴도 보여야지 싸울 거 아니야. 보여야 쏠 거 아니야. 야 진짜 편하게 아즈텍하고 싸우겠다. 지금까지 매번 안 보여가지고 힘들어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형 때문에 쟤들이 안 보여가지고 코끼리의 미국 진출 이렇게 됐다고.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between us and victory. 네, 이렇게 쳐놓으면 다 되네요. 야, 죽인다.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니까 이겼어. 진짜 죽인네요. 진짜 편하다. 와, 내가 아즈텍을 지금까지 한 네다섯 번 상대 있지만은 이렇게 편한, 이렇게 편하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기 뭔가 있군요. 이건 또 뭐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잠시만요. 초창이 코끼리한테 쥐약입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초창을 던지기 전에 전투를 끝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즈텍한테 이제 그 초창 병과가 있거든요. 유지비 영원의 태양열코 로봇 코끼리. 아이고, 21세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쟤들보다 못살잖아. 우리는 유지비 영원의 코끼리 같은 거 없잖아요. 말씀대로야. 그래, 저거 족치고 가자. 왜, 어, 저 새끼 도망가? 아, 저 산지라가지고 지형이 족같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솔그린 씨. 자, 코끼리야 뿜뿜 해버려라. 미친. 지형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안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얘들인가요? 아, 여기 오네. 자, 뿜뿜 해버려라. 할마게도는 뭐예요? 아, 아마겟돈이요. 지옥불비는 무슨 지옥불비야? 포탄비지.
우와. 벌써 43% 죽었다.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between us and victory. 그냥 좀 쐈을 뿐인데 다 죽었어. 돌격하죠. We are crushing our enemy. Those fools cannot stand against us. The enemy warlord flees before our warriors. Attack and drive his men to the ground. Our foe is broken. 네, 잡았네요. Watch how these weaklings run. Hunt them down. 장군 잡아. 저 피리한테 저 발로 차고 있는 건가? No more. We have won a clear victory.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란군. 야, 반란군 아직 아닙니다. 아즈텍동 하고 반란군이지. 좀 힘들겠지 뭐. 피똥까지 모르겠고요. 잠시만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답답하네. 반란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애들은 이걸로 공격해야겠다. 잠시만요. 솔롤라 이제 마지막 거점 남았다. 테노치 티틀란 남았다. 사실상 이 한부대로 다 이기겠구나. 야, 풀군단이 저 정도가 있다는 게 참. 내가 저거를 옛날에는 기병으로 다 상대하고 왔다는 거잖아. 그죠? 진짜 쟤들한테는 지옥이겠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코끼리가 와. 턴 넘깁시다. 너는 또 뿜뿜 해버릴 것이야. 아니야? 자, 배치하고 시계 뿜뿜이지 뭐야? 뿜뿜이라고 뿜뿜이라고 다르게 수식할 수가 없잖아. 그냥
그냥 봐요. 이렇게 오다가 그냥 뿜뿜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변투가 맞으면 뿜뿜 하자마자 설사하는 소리란 말이야. 저게 아 지금 두 번 정도 쐈는데 지금 10%가 죽었어. 코끼리니까 귀엽겠지. 아이고 진짜 정말 그 BC4000씨는 유머감각이 좋군요. 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합니다. 자, 다 쓸어버려라. 쉽게 이겼고요. 얼마나 저거 뛰어가는 거냐? All that is left for us is to fight. My master will reward me for your death. 폭동? 아, 폭풍. 어제 내가 이거 한다고 4시에 잤거든요. 이걸 내가 3개 종목 다 해놓고 잔다 그랬으면 한 30분 더 늦게 잤겠구나. 30-40분 정도. 4시에 자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논문지도 강의 갔다 오고. 아 이게 저게 총이 있잖아요. 게임에서 총알이 화살처럼 구현돼 있어요. 신기하지. 그리고 이번 이쪽에서 오네. 그러니까 총알 생기기가 화살처럼 생겼다고. 물 뿜뿜 해버려라. 아즈텍의 대형 화살 투척병이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근데 내 생각엔 사실상 그냥 초창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 초창병이 이제 따로 있긴 한데요. 내 생각에는 제드라고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호랑이 우리 속에 토끼 정말 쩔어 보이지 않냐. 지금 장군 기병대가 그렇다고요. 네, 적절한 비유 같아요.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between us and victory. 정말 표현 그대로 위력이 쩔긴 쩐다. 일반 쿠키 무대도 쩝니다. 왜냐면 얘들도 그 설명에는 화숭총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그 머스킷을 쏘는 것 같아. 사거리는 머스킷이야. 거기다 정확도도 엄청 좋아요. 자, 또 가줍시다. 미친놈들 진짜.
아니. Struggle if you like. I will take. 이게 뭐 거의 마지막 전투겠네요. 코끼리가 없다뇨? 코끼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 반역자예요. 그 코끼리 부대는 반란군으로 그게 안 될걸요? 취급이 안 될걸? 이게 반란군이 될 수 있는 부대가 있고 안 될 수 될 수 없는 부대가 있어요. 코끼리는 거기 안 속해 있을 거예요. 될 수 있는 부대. 지형이 참 쟤들한테 좋다. 자, 돌격해 버립시다. 아, 진짜 무섭다. 그래도 좀 잡네요. 정면으로 붙으니까 그게 뭐야, 코끼리가 좀 잡히네. 여기 북미입니다. 남미 아닙니다. 자, 세이브해놓고 마지막 전투 이겼다. 다시 한번 세계는 지배적인 문명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문명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크기에서나 힘에서나 세계를 제패한 우리 제국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는 문명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당신 얼굴에 새겨진 동전은 멀리 동양에서도 발견됩니다. 또한 당신 가문의 문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티무르가 그랬지. 당신의 업적이 그들의 업적을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샤르마뉴의 이름은 이제 곧 잊혀질 것입니다. 당신의 왕조와 유산은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죠? 씁니다가 아니고 아즈텍 망했고요. 이번엔 아즈텍이군. 깝깝하다. 생각만 해도 깝깝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봅시다. 수도 인스부르크. 인스부르크가 왜 수도야? 나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수도 되는데. 국가 지도자 칸 바르구진. 잔혹한 지도자 최고의 장군 티무르. 사실 얘가 그건데 그 게임에서는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얘가 왕으로 안 나와요. 티무르가 원래 왕입니다. 장군수 52, 지배 영토 112, 도시수 59, 요새 53, 승리한 전투 281, 패한 전투 16, 281승 16패. 연도 1500년. 딱 1500년이구나. 야, 남은 턴수 15턴. 티무르가 140몇턴에 나오거든요? 141턴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나와서 세계정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아슬아슬하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요걸로 티무르. 아, 요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봐. 아이고. 쭉쭉 다들 내려가신다. 자, 이걸로 팀으로 방송은 끝입니다. 팀으로 방송은 끝이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나도 수고하셨네요. 잠시만요. 영상을 일단 끌게요.